안녕하십니까. 강남 농업은행 김혜선 고모입니다. 오늘은 정본수 농사님 모시고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조에 의하면 근로 그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근로조건이 위반이 되면 이제 해지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근로기준법 19조에 근로조건의 위반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7조에 의한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적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제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취업을 위해 주거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기양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근로기준법 19조의 명문 규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데, 이럴 경우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근로자가 스스로 보호를 할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막 설명하신 경우와 같이 사용자 측에서 부당해고 사건은 좀 많은데, 지금 이 근로조건의 위반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이 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와 같이 근로계약 17조에 보면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소정 근로시간, 법정 휴일, 법정 휴가, 그리고 관련된 어떤 당사자 간의 관계를 반드시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 조건을 사용자가 위반했을 때에는 근로자는 그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그 기양 여비, 그러니까 어떤 취업을 위해 주거를 변경할 때에 그 발생하는 비용도 요청하고 손해배상도 같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우리 강남 농업원에서 혹시 과거의 사건 중에 이런 유사한 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그 멕시코에 현지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어를 좀 하는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 해당 그 공장에 어떤 그 주재원이다 또 공장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해서 뽑아서 보냈는데, 뽑아서 그 스페인 공장, 그러니까 멕시코에 있는 그 공장에 이제 가서 할당이 되어 갔는데, 그 막상 그 회사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을 500만 원 주기로 했고, 그리고 숙소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근로자가 가서 보니까 숙소도 없어가지고 회사 내에서 간이 침대에서 머무려야 됐고, 그리고 또 임금도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400만 원밖에 안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는 이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위반했고, 이렇게 그 호텔도 아닌 이런 뭐 임시 거주지에서 근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다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왔고, 그래서 바로 우리 강남노부를 통해서 그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3개월치 임금을 받고 바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이제 근로기준법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차원에서 3개월치를 주고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그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그러자면 근로자 입장에서 이그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자기가 부당한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소송을 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무 수행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또 수득기한 중에 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꾸로 사용자가 약속한 그런 근로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근로자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자는 기약여부도 지급해야 되고 또 손해배상액을 컴플레인하는 이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